지난해 항만 물동량이 해운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. 해양수산부는 2015년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이 총 2,452만 TEU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해와 비교해 3% 증가한 수치로 부산항과 광양항의 환적 물동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. 부산항은 전년 대비 4% 증가한 1,943만 TEU를 기록하며 여러 악재 요인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. 특히 환적 화물은 머스크, MSC 등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의 물동량 상승세에 힘입었습니다. 전년 대비 7% 증가한 1,008만 TEU를 처리하며 개항 이래 최초로 환적 물동량 1,000만 시대를 맞이했습니다. 광양항은 환적 물동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입 화물 실적이 부진하며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한 232만 TEU를 처리했습니다. 인천항은 중국 및 동남아 국가와의 교역량이 활기를 띠며 전년 대비 1% 증가한 237만 TEU를 기록했습니다. 한편 지난해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 물동량은 총 14억 4913만 톤으로 나타났습니다. KSC 뉴스 박채윤입니다.